너 역시 제가 어떤 노래를 아 이건 나랑은 좀안 맞는다 해서 안 불렀는데 대박난 곡들이 여러 곡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데뷔할 때 들국화의 최성원 형이 저한테 곡을 갖고 왔어요. 장훈아 이거 네가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 줬는데 저는 노랫말이 저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안 돼. 제 노랫말의 대부분은 좀 이런 게 많아요. 반성. 나의 잘못했던 일. 너의 따뜻함. 그리고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게 많아요. 항상 늘 그렇죠. 지나가면 후회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이야. 저 그때 여자한테 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건 보상이야. 그래서 이덕진의 내가 하는 한 가지가 이제. 근데 저는 제가 부르는 것보다 이덕진 씨가 불렀기 때문에 어땠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창정의 러브 어페어도 이제 제가 불렀다가. 근데 저는 그런 노래가 좀안 맞아요. 창정이가 부른 것보다 그때 제 타이틀곡 슬픈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루의 흰눈. 근데 그것도 이루도 그 전에 까만 악뮤이 워낙 터지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라고 해서 제가 했었는데 이루의 흰눈은 처음에는 밋밋했는데 노랫말을 붙여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그 고운 입술로 사랑한다고 그 고운 입술로라는 게 그런 정서가 좋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 할이 노래는 어떤 사람이 이건 무조건 김장훈이하고 김장훈이 불러야 하고 그의 인생 철학을 저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저를 생각하고 써서 줬어요. 그런데 제가 곡이라는 게 공장이 아니니까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다 완성해서 요즘 복잡해요. 멜로디가 있는데 딱 정해 있으면 바꾸지 못해요. 근데 늦게 나와서 출시하기 전날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에나 싱글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이 불렀는데 아마도 단군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 10위 안에 들것 같아요. 이 곡이.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올라가서 제가 뺨을 치셔도 제가 한 마디 없이 그러고 야 이걸 안 했냐 이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분도 방송에 나와서 이걸 원래 김정은 줬는데 본인이 안 불렀다. 내가 불렀는데 그걸 저한테 맨날 약 올려요. 내가 줬는데 안 불렀는데 대박 나지 않았냐 해서 아니 내가 불렀으면 안 떴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다면 이거는 누가 많이 부르느냐의 싸움 아니겠는가. 어쨌든 저 주려고 썼던 건데. 그래서 누가 많이 부르느냐의 싸움이라서 저는 이 노래를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를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전도를 무항의 소동을처럼 천하공주님은 남부지지어로 두고 계속 하듯이 가서 그냥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길거리 지나가다 예를 들어 이 노래가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 나와 같으면 쳐봐요. 이 노래가 저기요 네? 나와 같으면 아세요? 예 김장훈 노래예요. 무조건 그냥 솔직히 가서도 나와 같다면 김장훈 노래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계속 퍼뜨려서 저는 이 노래를 제 노래로 해서 2019년에는 제 히트곡처럼 어차피 그분도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이 노래는 뭐 정말 너무나 뭐 좋은 노래여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진짜 불러보니까 제 노래 같더라고요. 딱 맞아요. 딱. 그래서 이 노래하고 자노래면 하고 깔끔하게 마치고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컨디션 좋고 힘이 남습니다. 진짜 애매하게 제가 시작했죠. 8시 15분에 9시 원래 하잖아요. 근데 그 8시 15분에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과 연간이 끝나도 한 3번 정도 다 가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수단이 다 이동 평촌 다 가, 다 평탄 다 가, 다 가. 그리고 여기 저 주차 이거 열심히 다 정리해 놨어요. 해가지고 당사들도 다저차안 빼도록 다 해놨으니까 다 해놨어요. 다. 자 그러면 문제 크고 앞으로 2019년에 제 노래가 될 현재의 프로를 크고 하고 자노라면 하고 아쉽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아쉽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코리아 나온다면 들락날락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애들 욕도 문제도 있고요. 갑시다.
세상으로 마음을 구했다.